명절에는 기름 냄새 풍기면서 차례 음식 장만하는 게 흔한 풍경이기도 했는데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올해 설 음식은 배송받아 차리거나 간소화하는 게 추세라고 합니다. 이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문 앞에 도착한 택배 상자를 뜯자 오색 모둠전과 간편조리 떡국이 나옵니다. 주부 김수현 씨는 일가 친척이 모이기 힘들어지자 이번 설엔 3인 가족만을 위한 단출한 설 상차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. 전도 같이 부치고 떡국도 끓이고 그랬었는데 반조리가 돼서 배달이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데우기만 하면 바로 설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. 온라인 쇼핑몰에서 잡채나 전 같은 명절 음식 판매는 일제히 증가했고 차례상 완제품 주문도 늘었습니다. 밥상 물가도 치솟아 제수 음식 마련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. 취재진이 마트에서 제수 음식 5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보니 금세 5만 원가량이 찼고 설 차례상 평균 구매 비용은 전통시장이 26만 원, 대형 유통업체가 37만 원가량입니다. 모두 지난해보다 15% 이상 올랐습니다. 이렇다 보니 아예 차례상을 생략하거나 최대한 간소화합니다. 과일 같은 경우는 너무 실감하고요. 고기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올라서 세 개 할 거 막 하나 해야 되고 막 이런. 거리 두기에 주머니 사정까지 팍팍해지면서 여럿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던 모습이 유난히 그리운 설 연휴가 됐습니다. TV조선 이정민입니다.